임평지 재방권에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다. 들어와. 다 알아 여기 있는 거. 멀리서 보고 왔어. 아, 회식을 하고 있었어 여기서. 아. 오, 깜짝이야. 왜 못 몰고 들어가냐고, 왜. 야, 저렇게 그냥 퍽퍽퍽 날르는데 제대로 물지는 못하고 시늉만 하고 가요. 배스의 크기가 작아서인지 일찍 찾아온 폭염 때문인지 배스의 입질이 완벽한 훅셋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입질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서승찬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리액션 바이트가 필요하겠다. 나와, 나와. 따라와, 따라와. 시간을 정해놓고 뛰는 것처럼 저기 퍽, 여기 퍽 동시에. 이것도 물고 들어가다 바로 뱉어버립니다. 꼬리만 또 탁 뜯어갔죠. 폭 하면 이 끝에 쉐드테일만 탁 물고 가고 탁 물고 가고. 아, 얄미워 미칠 것 같네. 유난히 배스와의 밀당이 길어지고 있는데. 피쉬, 그렇지. 드디어 확실한 입질을 받았다. 피쉬, 그렇지. 쉐드테일 없으니까 몸통을 뭅니다. 아, 나와라. 어우, 싱싱한 마름. 어우, 너무 싱싱한데? 어우, 마름이 너무 싱싱해. 아, 흐사. 에휴, 웜도둑. 자, 씨알은 계속해서 크진 않은데 그래도 빵빵한 녀석이 정말 열심히 캐스팅을 반복을 했을 때는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아. 어? 어, 저기. 씨알은 작지만 헤비 커버 덕분에 훌륭한 손맛을 안겨준 임평지 배스를 소환하고 자신감을 회복한 듯한 에볼루션 서승찬. 물속의 활성도가 살아나 런커의 입질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탐사를 이어간다. 이씨, 이거지. 오, 좋다. 오케이. 오, 좋아. 뚱뚱해. 야, 어, 힘도 좋아. 오, 아, 나이스. 아, 어. 아, 아,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뚱뚱했는데 배는 홀쭉합니다. 하지만 씨알은 조금 먼 곳에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후아. 아, 힘이 정말 좋다. 배스들이 쉐드테일하고 윙테일을 하나씩 다 뜯어갔는데 그런 비거리가 저항이 없어서 더 좋아지겠죠. 자, 아주 멀리 롱캐스팅이 더 가능해졌는데 먼 곳에서는 조금 씨알이 또 커지고 입질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휘 감네, 휘 감어. 드드드드드드. 우와. 우. 우와. 크지도 않은 녀석이. 아, 라인이 또 있어 물속에.
크지도 않은 녀석이 힘을 엄청나게 써주고 있습니다. 아, 얘는 또 통통하네. 수면을 박차고 올라온 터프한 임평지 베스다. 시간대가 살짝살짝 이렇게 변할 때마다 필드 환경의 상황도 살짝살짝 이렇게 변하거든요. 입질 형태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고기에 입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 안 나오나 보다 하기보다는 조금 변하는 그 타이밍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바람이라든지 베이트피쉬의 포지션, 베이트피쉬가 가까이 붙었건 멀리 붙었건 그런 모습을 잘 관찰을 한 후에 입질이 들어올 때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게 틀린지를 딱 눈으로 보면서 경험을 하신다면 다음번에 또 그 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베이트피쉬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비교적 멀리 바람이 수면을 흔들어주는 구간, 가까운 곳은 잔잔하지만 먼 곳은 살짝 바람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확실히 입질이 시원합니다. 근데 잔잔한 곳은 거의 미스바이트가 상당히 많았었죠. 자, 임평지 베스들의 패턴을 파악한 이상 무패 행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 확실히 저쪽에 롱캐스팅 했을 때 아하, 플라잉 어택까지 피쉬 거의 뭐 날라올라서 입질을 해주네요. 자, 간만에 보는 플라잉 어택. 힘 좋고 앞에 마름이 많기 때문에 배스를 멀리서 수면 위에 띄우고 이렇게 끌어오면 랜딩하기가 수월합니다. 내 거. 역시 먼 곳에 아이들이 토실토실하고 이 녀석은 살짝 또 씨알이 괜찮습니다. 후아! 캐스팅이 반복될수록 씨알이 점점 커지면서 기대감 역시 배가 된다. 헤헤. 이씨. 아샤. 역시 먹이 활동을 할 때 아, 작아도 열심히 계속 캐스팅을 하고 액션을 줄 때는 반응이 없다가 딱 먹이 활동하는 게 목격이 됐을 때만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또 비가 갑자기 예보에 없었는데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자, 저희 촬영 장비가 오늘 방수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철수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나는 주고 있습니다. 후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가뭄의 단비가 시원하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서울 인근에 있는 헤비커버 버징필드를 한번 답사를 해보기 위해서 화곡지를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요. 한 녀석을 얼굴을 보고 한 바퀴를 돈 사이에 많은 대낚시 하시는 분들이 필드를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인근 정말 지금 가뭄 상태가 심각한데 그래도 임평지는 하류권에 살짝 버징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운 좋게도 조금 마리수의 배스들은 볼 수가 있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먹이 활동 할 때만 물어주고 평소에는 거의 뭐 건드림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아까 같이 비가 한번 시원하게 좀 와주고 저수위 수위가 좀 올라가 준다 그러면 이런 헤비커버 버징 조항도 살아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모처럼 더운 날씨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또 시원한 비가 내려졌기 때문에 조금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며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말 물이 부족한데 많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충남권 핫포인트 화곡지와 임평지에서 익사이팅한 타버터 버징 낚시를 즐길 수 있었던 값진 하루를
반가운 담비와 함께 마무리했다. 리액션 바이트가 필요하다. 나와, 나와. 따라와, 따라와. 이씨, 이거지. 오, 좋다. 오케이. 오, 좋아. 뚱뚱해, 뚱뚱해. 뚱뚱해. 후아. 아, 힘이 정말 좋네요. 확실히 저쪽에 리퀘스팅 했을 때. 아, 플라잉 어택까지. 피쉬. 거의 뭐 날라올라서 입지를 해주네요. 자, 간만에 보는 플라잉 어택.